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10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입니다. 도시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이때까지 1만 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마리우폴 시장이 전했습니다. 전체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 중이며 두 배가 넘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친러 반군이 마리우폴 공업지대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친러 반군의 모습입니다. 이 역시 마리우폴 공업지대에 대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숨어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무자비한 포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자주 쓰던 방식입니다. 리비우 지역에서 성난 시민들이 소련 때 지어졌던 공산주의 비석을 해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돈바스 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은 소련 국기를 휘날리면서 돈바스로 가는 러시아군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하고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암살이 두려워 대역을 쓰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ATGM을 통해 러시아 호송대를 격파하는 모습입니다. 격파한 데 성공했습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군수공장입니다. 노획한 장비들을 공장으로 갖고 와 이를 수리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건 최대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전선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이 탱크는 친러 반군이 노획한 우크라이나군의 탱크입니다. 크림반도 쪽의 흑해함대입니다. 이들은 대공방어 시스템을 통하여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를 파괴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벨고로드입니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향하는 한 기차 선로가 누군가에 의해서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핀란드 통신사 노키아가 러시아 시장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했습니다. 398명과 28개 단체에 대한 제재를 승인했으며 주 은행에 대한 자산 동결도 진행하였습니다. 이탈리아는 알제리에서 가스 수입을 50%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대신 아프리카 가스를 선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폴란드는 2010년에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의 배후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2010년 당시 레흐 카친스키 당시 폴란드 대통령 내외와 정부 고위 인사 등 96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추락 사고의 배후가 러시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러시아와 폴란드와의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런 발표가 어떤 의미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화학무기를 사용한다면 레드라인을 넘은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배상금을 주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을 통해서 러시아한테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미국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배상금으로 우크라이나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